남성들이 연상의 여성들이 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졌는지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이들은 서로의 평생 유일한 짝이 됩니다. 백마를 탄 빛나는 갑옷 속 기사가 나타나 그의 공주를 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문학과 영화에서 전형적인 행복한 커플은 어린 여성과 나이가 더 많은 남성의 조합이라고 믿게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 엘리트 싱글에서 45만 명의 커플들을 조사한 결과 따르면 최근 20살에서 29살 사이의 남성들은 연상의 여성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거꾸로 9번부터 보겠습니다. 9번, 연상의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주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걸 네가 알아맞추기를 바라거든. 얼마나 많은 어린 여성들이 남성들의 논리로 판독하기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따라서 놀랍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연상의 여성들에게 남성들이 끌리게 되는 것은 바로 그녀들의 분명한 집중력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에너지를 더 큰 목표를 이루는데 집중합니다. 어린 여성들은 종종 유난 떠는 것을 즐기고 관계에 흥을 부채질하기 위해 뭔가 더 일을 더 벌이기도 하죠. 연상의 여성들은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데요. 남성들은 그저 스무 고개를 할 필요가 없으며 연애를 할 때 솔직해질 수 있다는데 정말로 만족스러워합니다. 8번, 그들은 인생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고 파트너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겠지만 남성들은 여자친구로부터 배우는 걸 꺼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 중 다수는 성숙함과 인생, 데이트, 일, 연애에 대한 경험을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더 리드를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과는 전혀 반대라 할지라도요. 이것은 남편보다 부인이 10살에서 17살이 더 많은 부부들을 인터뷰한 메인 대학교의 2006년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입니다. 연상의 여성들은 많은 주제에 대해 자신의 시각을 공유하고 풍부한 인생 경험으로 남성들이 성장하고 여러 면에서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여성들은 종종 자신의 남성들이 스스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그가 어떤 남성인지를 깨닫게 해주죠.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이 연구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인생의 경험이 더 많고 성숙하며 탄탄한 커리어를 가진 여성들을 아주 높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남자가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과는 차이가 있죠. 7번, 그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은 아직도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승인을 찾고 있습니다. 더 연상의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녀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데요. 그녀의 자신감과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녀들에게 자신감을 더하는 또 다른 것은 재정적 안정성입니다. 인생 코치, 심리학자, 작가, 연사인 샘 오웬은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낡은 관점에서는 남자가 주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오늘날의 성역할과는 매우 다르고 이제 남녀 사이는 더 평등해졌습니다. 남성들 역시 나이와는 상관없이 재정적인 안정성을 원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적어도 처음부터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여성을 항상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더 있는 여성들은 안정적인 직업, 은퇴 자금, 청구서를 처리하는 경제적인 책임감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력, 가사, 건강, 재정 및 사교라는 모든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는 여성들은 안정적인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을 위한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6번, 그들은 감정적으로 더 성숙합니다. 연상의 여성들은 더 삶의 경험이 있으며 대개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침착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방법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 과민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루하고 재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젊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장난스럽고 어린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다를 떨고 파트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요. 50세인 휴 잭맨은 최근 자신보다 14살 연상인 아내 데보라 리 퍼니스에 대한 인스타그램 포스팅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휴 잭맨은 내 똑똑하고 새침하고 섹시한 아내 생일 축하해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해 라고 글을 썼죠. 자선단체 호프랜드를 창설한 그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5번, 그들은 멋진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로 반대인 사람에게 끌린다는 말을 아시나요? 네, 연상의 여성들이 가진 차분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젊은 남성들 다수에게 이는 사실입니다. 젊은 여성들의 무모한 기운은 사랑스럽고 매력적이지만 모든 남성들이 인생의 짝을 찾을 때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 다수는 더 느리고 평화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차분하면서도 편안합니다. 연상의 여성들 대부분은 자극이 엄청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정원 가꾸기, 공예, 그림 그리기, 재즈바와 같이 여유로운 곳에서 저녁을 보내는 등 차분한 취미를 선호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젊은 여성들이 여전히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주 세련된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그들은 진정으로 똑똑하고 성숙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남편이 무엇을 하든 지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브리짓 마크롱의 예를 들어볼게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의 부인은 남편보다 25살 연상입니다. 그녀의 주 관심사는 문학과 교육이지만 파리의 패션계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인물이지요. 그녀는 완벽한 스타일 감각을 갖고 있으며 프랑스 패션 잡지는 그녀를 쿨한 태도, 원더우먼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칭송합니다. 대선 기간 동안 그녀는 어떻게 자신이 에마뉴엘 마크롱의 곁에서 20년 동안 모든 일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런 지지라면 어떤 남성도 거부하지 못하겠네요. 4번. 그들은 지적인 대화가입니다. 함께 외출하고 함께 파티하는 것은 확실히 재미있지만 파티가 끝나고 함께 살게 되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때가 오지요. 그럴 때 의미 있는 대화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지겠죠. 동료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상의 여성들 대부분은 성숙하고 탁월한 대화가들입니다. 그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차원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상이며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똑똑하고 환경, 정치, 및 지역사회, 여행, 미디어 등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자신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점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42세의 가수 샤키라는 데뷔 초반에는 장난스럽고 심지어는 꽤 도발적으로 보였지만 그녀의 IQ는 140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세계 문화와 언어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영어 및 포르투갈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카탈로니아어, 아랍어로 기본 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음악적 경력 외에도 그녀의 이런 멋진 점들은 자신보다 10살 어린 FC 바르셀로나 선수인 제라드 피케와 결혼을 하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3번. 아이들은 둥지를 떠났습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모든 남성들이 아이를 키울 책임감을 원치는 않습니다. 대부분 연상의 여성들은 그들과 함께 살 필요가 없는 다 자란 아이들이 있죠. 덕분에 남성들과 그들의 연인은 서로에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어떤 남성들은 여성의 관심이 아이들에게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에게 향하기를 바랍니다. 2번. 그들은 엄마처럼 돌봐줄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부정하겠지만 어떤 남성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숙한 여성을 찾습니다. 이는 당연히 그들의 문제를 전부 풀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상의 여성들이 남자친구에게 줄 수 있는 정신적, 감정적인 지지에 대한 이야기죠. 아이를 길러본 적이 있는 연상의 여성들 혹은 아직 없지만 가끔 엄마가 된 기분을 느끼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기쁘게 충분한 지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마이클 키멜 박사에 따르면 아들과 엄마의 관계는 그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됐을 때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의 1828년 연구에서는 70명의 기혼 남성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여러 측면에서 자신의 엄마와 비슷한 여성을 찾으려고 하는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슬라 마크니 초스카 박사는 자신의 엄마를 닮은 여성에게 이끌이는 남성에게는 전혀 부자연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번. 그들은 대개 요리를 잘합니다. 건강한 식사를 좋아하신다면 이 사실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연상의 여성들 대부분은 요리의 예술을 마스터했으며 냉장고의 재료들을 털어낼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거의 대부분 엄청나게 맛있죠. 젊은 여성들은 대개 요리를 덜하고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선호합니다. 많은 연상의 여성들은 자신의 남자친구를 위해 요리하는 것을 여전히 좋아하죠.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멋지고 건강한 식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연상의 여성을 만나는 남성들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한 후 구독 버튼을 눌러 밝은 명과 함께하는 것 잊지 마세요.